종목은요, HB 테크놀로지입니다. HB 테크놀로지.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2012년도에 1,000원에서 매수 들어가 가지고요, 자그마치 2년 동안 매일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들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을 보고, 야, 이 종목 매수해 놓고 몇 년만 기다리면 최하 400%는 먹을 종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매수해 놓고 바닥에서 홀딩해서 엄청난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꼭지 목표가가 다가와서 450%의 수익을 내고 고점에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급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이때 당시에는 쌌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면서 사내 현금 흐름이 지금 아주 양호하지는 못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자산이 점점 줄어드는 종목이죠. 사내 현금 흐름도 좀 불안불안한 그런 업종, 그런 종목인데, 동종목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를 판매하고 영위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을 보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이 5,000원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매수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450%의 수익을 내고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종목, 지금 이 종목 수익률은 저평가되어 있는 잠재자산을 보고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저희 카페의 대박 분석주 수익률입니다. 현재까지 홀딩하고 있는 종목 수익률인데요. 자, 이 종목 4,000원, 5,0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신 분은 지금 넉넉히 세월만 올라올 때까지 세월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지금 넉넉히 있을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자, 지금 기술적 반등을 얼마 전에 한번 여기에서 약 2,000원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임시 한번 왔죠.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이때 한번 왔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자, 올라왔으면 이 돌파를 해야죠. 쉽게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잠재자산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종목은 바닥에서 1,000원에서 오랫동안 매집한 작전 세력들이 다 고점에서 물량을 팔아먹고 주가를 빼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때마다 개미들한테 물량을 떨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지금 단기 이평선이 지지를 받고 있지만 매물 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고점에 올라오면 물렸던 사람들 플러스 이 종목을 움직였던 작전 세력들 마지막 물량을 떨구는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동종목의 잠재자산을 알아보고 위험대처를 하고 싶으신 분은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지금이라도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을 매수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